위원장이에요. 황제야? 박성중. 아니, 이사 제대로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위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권성동 똑바로 해. 우사진행 거를 하세요. 참나 의의가 없네. 아이고.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사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그렇게 힘이 셉니까?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따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는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예? 네? 말 조심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할 때 잘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럼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의사일정 제38항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선정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제2법안 소위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미래를 결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제4부인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룰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어석수만 믿고 입법 횡포를, 입법 독재를 부린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뭐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뭐 그거는 위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미디어 관련 학회가 친민주당이다. 이거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노총이다. 그다음에 연계조직이다.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말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저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박성중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이 안건 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간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위원장입니까? 누구 보고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얘기합니까? 좀 잠자코 계세요. 위원장이에요. 자, 박성중. 박성중 간사에게 제가 묻습니다. 안건 조정 신청하셨죠? 그러면 지금 올라온 모든 법에 대해서 안건 조정을 거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법에만 하는 겁니까? 방송법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방송법은 나중에 처리하고 앞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목통법 이런 것은 먼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아니, 의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권성동 똑바로 해! 지금 박성중 간사하고 안건 조정에 관련 협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 예정이었어요. 성격이 뭐 이렇게 급해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하시라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참나 의의가 없네. 아이고.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들으세요.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사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본회의에서. 권선동 의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독재가 아니라 귀 당의 위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따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는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발언하세요. 내 시각 침해하지 마세요. 침해한 바 없습니다. 지금 제로잖아요. 자, 아직 시간이 카운트 안 됐단 말이에요. 빨리 카운트 하세요. 3분 발언하세요. 우선 공영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다 물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5년 동안 인사권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MBC, KBS가 편파, 불공정 방송을 진짜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국민들이 KBS하고 MBC 뉴스를 시청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겠죠. 그런데 다시 또 야당이 되니까 과거 자기가 집권당 시절에 개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갖고 마치 이것이 선이냐, 진리이냐, 정의이냐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그 표리부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안 하던 거를 야당이 되니까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는 겁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제도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제도라면 그때 도입을 했어야죠. 그때는 하려고 의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운영위원 3분의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 임명한다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언론계 이 단체 여기 말하는 여러 단체 방송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이거 다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입니다. 영원히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은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방적 상정, 일방 통과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은 사회만 봐요. 위원장이 무슨 뭐. 권성동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끝났으면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맨날 야당 위원들 발언권 얻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도 시킬 수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안 줘요.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말 조심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할 때 잘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안 이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야당일 때 법안을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21대 저희가 정부 여당일 때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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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전반기 때 사실상 태업을 했었고 저희는 정부 여당일 때 방송을 방송인에게 돌려주자 방송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이 논의가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주적인 가방이 운영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양쪽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중지시키고 제가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주세요.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의원님으로부터 아까 확인한 바로는 앞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 카카오 목통법 이것은 처리를 하고 방송법에 대해서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국민 안전 지난번에 카카오 목통 이거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 법까지는 통과를 시키고 방송법 논의 들어가기 직전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안건조정이 신청한 바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박성중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이따 안건조정이 또 그 순서에 또 충분히 방송법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망법 정신통신법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잠시 보류해 주셨다가 그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따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부지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처리할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승래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장 나오셔서 제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 얘기하세요. 안 돼요. 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두현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이따 가세요. 윤두현 의원님. 자, 조승래 간사님 보고해 주세요. 바로 중지해 주세요. 자, 보고해 주세요. 예,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자, 윤두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윤두현 의원님 자, 제 심사 보고를 듣고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아니, 시끄러워, 나 안 할 거야. 자, 양쪽 다 조용히 해주세요. 자.